지금 JB가든센터에서 가장 핫한 식물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필라 수국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카무스 대형 수국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지금 절정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컬러풀한 연출을 할 수 있고 아스틸베 같은 경우는 이제 굴라굴이 식재하게 됐을 때 굉장히 이쁜 느낌을 많이 줍니다.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나벨 수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트 스파이하고 같이 심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번 수세가 너무 좋습니다. 썸머 초콜릿 자기나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부터가 다 새순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왔죠. 지금 안개나무 심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많은 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나무전설입니다. 벌써 6월 24일에 열리는 수국교육이 60명 제한이 끝났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인기가 정말 많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5일까지 저희가 교육을 연장을 해서 24일 교육, 25일 교육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일날 하실 분들, 25일날 하실 분들 나눌 거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잘 주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변경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전화를 주신 다음에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수국교육에는 이제 곧 천만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요즘 나온 땡땡도시 영화에 또 김민재 배우께서 나와서 수국교육 받으러 온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피트리 이경 팀장입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갔다 오고 나서 처음으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랜만에 한국에 또 들어오니까 너무 또 다른 모습에 놀랐습니다. 6월에 정말로 절정기를 달리고 있는 이제 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JB가든센터에서 가장 핫한 식물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수국도 엄청 이쁘게 펴져 있고 옆에 아스틸베 그리고 여러가지 수국들이 또 펴져 있는데 한번 자세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다뤄볼 식물은 바로 부틀레아입니다. 부틀레아 종류들은 저희가 버터플라이 캔디 시리즈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하지만 이번 연도에 처음 한국에 상륙한 부틀레아 칩 시리즈입니다. 이 핑크 마이크로 칩이라 되어 있고요. 칩 시리즈들은 보통에 저희가 소개하는 이런 부틀레아보다 꽃이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약간 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개화량은 엄청납니다. 지금 핑크색과 저 뒤에 퍼플색하고 뒤에 하얀색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약간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피는 게 특징인데 보통 이런 것들은 너무 높게 자라지 않습니다. 80에서 80인데 거의 퍼지는 게 좀 더 많이 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틀레아 너무 커가지고 꽃이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칩 시리즈를 또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최절정기를 달리고 있는 마크로필라 수국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카무스 대형 수국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이거를 한번 눕혀서 이렇게 볼까요? 완전 꽉 차 있죠? 그래서 시카무스 대품 대형 수국이라고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지금 절정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산도에 의해서 꽃 색깔이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산성에 가깝다면 이거는 약간 염기성에 가까운 식물이겠죠. 지금 이렇게 꽃이 두 가지가 펴 있고 저희가 충북 옥천에 있기 때문에 중부지방인데요. 중부지방에서도 마크로필라가 이제 폈고 북부지방에서도 점점 더 피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름하면 또 수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국들이 이렇게 열심히 개화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마크로필라 수국을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또 비슷한 시기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산수국입니다. 산수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크로필라와 다르게 이 중간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진꽃이고 진짜 꽃이고 이게 갓꽃이죠. 갓꽃이 이렇게 레이스 캡 형태로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산수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데어데블 같은 경우에는 자엽이 특징인 산수국인데요. 이렇게 색깔이 완전 자엽으로 잘 나고 있습니다. 햇빛을 잘 받아야 이런 자엽 색깔이 잘 나오고요. 색깔이 완전 대비가 되면서 약간 영롱한 느낌을 주죠. 이렇게 나중에 진한 빨강으로 변하게 될 거고요. 이게 산도에 의해서 꽃 색깔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국과 마크로필라 수국 이 두 가지 품목이 제일 먼저 개화를 시작하게 되고요. 지금 한창 많이 피어내고 있는 시즌입니다. 여기 보면은 새로 나온 매직 필로우라는 품종인데 개화량도 너무나 좋고 수세도 너무 강해가지고 이 산수국 같은 경우에는 월동에도 강합니다.
안타깝게도 저기 조금 이쁜 마크로필라 수국들은 월동이 약하기 때문에 좀 추운 지방에 있으신 분들은 산수국이나 아나벨 수국, 목수국으로 이제 식재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마크로필라가 지게 되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나벨 수국들입니다. 지금 요거는 좀 냉장고에서 늦게 꺼내 가지고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아나벨 수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완전 정성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촘촘하게 정말로 많이 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리메타라는 품종입니다. 포토존으로 이제 공원에서 정말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정말로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나벨 수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쭉 있는데 리메타가 굉장히 수세가 좋아요. 수세가 좋고 몽글몽글하니 이쁘네요. 우리 옆에 보시면은 블랑쉐트라는 품종도 있고요. 흰색을 바탕으로 하는데 약간 분홍색 끼가 섞여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벨라라가자 시리즈 아나벨 수국은 외성입니다. 지금 딱 보시더라도 굉장히 작은 게 보이죠. 굉장히 낮게 자라는 품종이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후발주자로 조금 큰 아나벨 수국들이 이렇게 꽃대를 물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라임리키라는 품종이고요. 꽃대가 정말로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보시면은 저 뒤에 스트롱 아나벨까지 지금 거의 다 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들조차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가셔서 냉동고에서 약간 늦게 꺼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나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수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크로필라 수국 같은 경우들에는 이쁘긴 하지만은 수세가 워낙 좀 뭐 그렇게 세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 완성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반면 이런 아나벨 수국들은 식재한 지 한 2년 차면은 거의 완전한 완성형을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핑크 아나벨도 지금 색깔이 이렇게 싹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주 유구 색동 정원에서 중부지방 최대 규모로 수국 축제가 열리죠. 이 아나벨 수국들이 완성형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공원이라고 생각하는데 6월 23일부터 24일, 25일, 3일간 아나벨 수국 축제를 열기 때문에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이런 아나벨 수국 같은 거 보시고 뭐 가족끼리 놀러 가시는 김에 24일날 JB가든센터와 삼행제 농원이 같이 수국 특강을 엽니다. 수국에 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열게 되고요. 수국 삼목부터 번식, 최신 트렌드 이걸로 어떻게 소득 창출을 하는지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강의가 펼쳐집니다. 이 강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밑에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요.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최고의 교육생 한 분께는 100만원치 수국을 선물로 드리고 한 분께는 유럽에 있는 최고의 수국 육종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제공합니다. JB가든센터와 함께 출장을 떠날 수 있는 기회고요. 뭐 돈 주고도 못하는 것들이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목수국도 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폴스타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수국인데요. 목수국에서도 좀 개화를 일찍 하는 게 이 폴스타입니다. 순서로 따지면은 마크로필라, 그 다음 아나벨 수국, 목수국 이런 순으로 피게 되는데요. 이 폴스타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고 색깔도 이미 조금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목수국 같은 경우에는 라임색으로 펴가지고 흰색으로 바뀐 다음에 추위가 탄다 그러면 이렇게 붉게 물들어가는 게 특징인데요. 요즘 나오는 이런 식품종들 좀 더 컬러감을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빨간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미 색깔이 들어가고 있죠. 이거는 올해 새로 나온 리틀 퀵파이어입니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핑카츄라는 목수국인데 꽃대는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개화를 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고 원래 한 6월 말에서 7월 초에 완전한 개화를 시작하는 게 목수국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블랑쉐타 이렇게 또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거 이외에도 마시멜로 버블껌이라든지 많은 수국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꽃이 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아스트리베가 굉장히 이쁘게 또 피어 있습니다. 노루오줌이라고 불리는 것들이고 수꾼처입니다. 겨울에는 윗대가 싹 말려서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무 모습도 볼 수 없는데 땅속에서 월동을 한 뒤에 이렇게 쑥 올라오는 게 아스트리베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컬러풀한 면출을 할 수 있고 아스트리베 같은 경우는
이제 군락으로 식재하게 됐을 때 굉장히 이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 아스틸베도 한쪽에 심어 놓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늘에 두면은 꽃도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그늘 식물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부틀레아가 꽃이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전에 저기에 있는 인디고가 개화를 끝내가는 시점인데요. 저 또 전체 해주면 다시 자라고요. 여기 버터플라이 캔디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꽃이제가 딱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스위트 하트인 것 같고요. 위에 루비 핑크 색깔도 이렇게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퍼플 색깔이고요. 버터플라이 캔디 시리즈 같은 경우는 색깔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컬러 적용을 하는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팁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렇게 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여기서 한번 끊어주면은 다시 여기서 개화를 합니다. 그래서 부틀레아 같은 경우는 연중 거의 개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조팝나무도 이렇게 개화를 쭉 하고 있고요. P13 작은 포트인데도 불구하고 꽃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좀 더 큰 곳에 옮겨 놓으면은 굉장히 또 이쁜 모습인데 사진 한번 띄워 볼게요. 이런 모습으로 자라는 게 바로 이 조팝 더블플레이 시리즈의 특징입니다. 사계 장미 들어왔습니다. 사계 장미, 이것도 전부 다 거의 신품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화량이 아주 좋습니다. 6월 하면은 장미죠. 장미가 이렇게 몽글몽글 맺혀져 있는데 개화량도 너무 좋고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진꽃과 갓꽃이 색깔이 다르죠? 너무 이쁩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시리즈고 너무 이쁘게 잘 피어 있습니다. 이 색깔이 너무 영롱하게 잘 피어 있네요. 네, 위에 메인데크로 올라와 봤는데 폴스타 완전 만개를 했고요. 뒤에 보시면은 버블껌 마시멜로 수국도 개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금방 전성기를 또 달려갈 예정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뿌띠 시리즈, 이번에 새로 나온 수국이죠. 역시 개화를 일찍 한다고 하더만 정말로 일찍 하네요. 이미 이렇게 꽃대가 다 잡혀 있고 목수국 중에서 굉장히 일찍 개화를 하고 색깔도 이렇게 빨갛게 잘 변하는 굉장히 멋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굉장히 이뻐지는 게 이 수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라일락이 개화를 해야 있습니다. 라일락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향기가 너무 좋은데 이 라일락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저희 제비간트 센터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품종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미뉴에트하고 아그네스 스미스 이렇게 있는데요. 개화량도 좋고 엄청 크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수고에서 많은 개화량을 볼 수 있는 아그네스 스미스와 미뉴에트 라일락입니다. 저희가 냉동고에서 늦게 꺼내다 보니까요 이제 개화를 했습니다. 아직 좀 더 있어야 완전히 개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미라클입니다. 말채나무 미라클이고요. 가장 핫한 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말채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포인트가 있는 식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만 관상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미라클 같은 경우에요 이렇게 잎끝이 붉게 문제입니다. 분홍색에 가깝고요. 이렇게 관엽으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채나무도 사계절 내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로 봄부터 겨울 단 1일도 빠짐없이 관상 포인트가 있는 게 이 말채나무 중에서도 미라클인 것 같습니다. 이 수세도 너무 안정적으로 좋습니다. 수고는 한 1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다 자라도 이 정도 사이즈에서 멈추니까 가든에서도 정말로 활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뒤에 보시면 호스타인데요. 호스타도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다 들어가 있고 이제 포비든 프루츠하고 또 브레싱온 블루 같은데요. 그늘 정원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산수국들 뭐 매직 필로우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꽃대를 다 물고 있고요. 약간 작은 외성 호스타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블루 마우스 이어스라고요. 굉장히 작은 호스타입니다. 예, 너무 귀엽죠? 이 정도로 꽃을 피워내고 있고, 사실 이게 거의 다 많이 거의 다 자란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정도로 호스타 중에서 외성입니다. 네, 또 지금 또 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나무가 바로 슈케라입니다. 슈케라. 색깔이 너무 이쁘게 잘 들고 있어요. 지금 꽃을 이렇게 다 피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딴 데서 올라온 게 아니라요. 슈케라 꽃입니다. 중간에서 촉대가 싹 올라와서 분홍색 아니면 흰색 꽃을 쭉 피는 게 여기 슈케라의 특징입니다. 옆에 보시면은 화이트 스파이하고 같이 심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 이번 수세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이거 심을 때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희가 그 드림코트를 팍팍 줬죠. 진짜 아낌없이 줬는데 이렇게나 잘 자랄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잘 자라고 있고 뒤에 화이트 스파이어가 딱 받쳐주면서 색깔 대비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 포트 하나로도 굉장히 멋진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뒤에 메자나무도 있습니다. 지금 잎이 한창 많이 올라와서 햇빛에 두시면 컬러감이 굉장히 잘 올라옵니다. 뒤에 호스타만 심은 품종도 있는데요. 아, 이거는 약간 보라색 꽃이 피네요. 이렇게 보시는데 너무 이쁘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보여드릴 품종이 두 가지 정도 남았습니다. 하나는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중에서 이제 시폰 시리즈라고 겹으로 피는 무궁화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완전 겹으로 폈죠. 색깔은 한 다섯 가지 정도 있습니다. 뭐 마자타부터 시작해서 블루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완전 개화할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미 조금 일찍 개화한 것들이 있어서 영상에 한번 남겨보고요.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안개나무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안개나무 영레이디입니다. 영레이디 지금 완전 개화를 한 모습이고요. 지금 안개나무 심어놓으시면은 굉장히 많은 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화량이 너무 좋고요. 영레이드 같은 경우는 끝에 약간 붉은 기가 돕니다. 이게 또 자랐을 때 모습은 너무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 안개나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레이디 이외에도 자엽 안개나무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자엽 안개나무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붉은 꽃을 피는 뭐 더스킨 메이든이라는 품종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썸머 초콜릿 자기나무입니다. 자기나무 같은 경우는 다른 식물들에 비해서 잎이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새순이 굉장히 빠르게 뻗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부터가 다 새순입니다. 이렇게 쭉 올라왔죠. 이게 올해 자란 겁니다. 이만큼 빨리 치고 올라오는 게 이 자기나무고 썸머 초콜릿 같은 경우는 자엽이 굉장히 이쁩니다. 나중에 꽃도 피겠죠. 자기나무 꽃은 이렇게 핍니다. 보통의 자기나무와 똑같이 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자엽을 가진 자기나무다. 그래서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 키만큼 나오는데요. 그래서 자기나무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제비관센터의 6월 모습을 한번 같이 돌아보면서 왔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완전 수국의 밭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아까 영상 초반에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6월 24일 날 제비관센터와 삼형제 농원이 같이 수국 전문 교육 과정을 또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이벤트가 있는 만큼 영상 태그를 달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제비관센터의 PT3 이경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